이상한 세계. 작가들은 기술이 변화시킬 새로운 미래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사회 시스템과 정책들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세계를 추론하는 방법은 가상의 사회 시스템과 정책들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박혜수는 2019년에 선보인 가족 대여 사업 퍼펙트 패밀리의 자회사인 퍼펙트 세븐을 선보입니다. 퍼펙트 세븐은 2030년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된 미래 사회를 가정하고 새로운 형식의 가족 설계, 등록,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기업입니다. 비혈연 가족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 동반자법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파트너 등록을 통해 가족 제도의 혜택 등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장합니다. 퍼펙트 세븐은 미래 사회의 일곱 가지 대표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결혼 가족, 비혼 이성 가족, 동성 가족, 친구 가족, 돌봄 가족, 1인 가족, 가족 협동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퍼펙트 세븐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표 서비스를 소개하고 동반자 보험 등록과 가족 큐레이션을 모집하는 사업 부스입니다. 전시 기간 중 열리는 미래가족 설명회에서는 실제 친구 가족, 가족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새로운 미래 공동육아를 위한 대디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업체의 일원인 나희는 35살이 되는 2026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할 아이인 가지의 아빠를 모집하여 6개월씩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실험합니다. 대디 레지던시는 나희가 인공지능 챗봇, 대디 앱을 개발하여 대디를 모집하는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OS 파파엑스는 대디 레지던시 계약 기간 동안 부모 역할을 수행할 대디에게 최적화된 컴퓨터 운영체제로, 여기서 OS와 X는 각각 운영체제와 버전을, 파파는 이 특수한 시스템의 사용자, 대디를 지칭합니다. 오 제네시스 자궁보안 튜토리얼은 대디 레지던시의 종료 200년이 지난 후에 와이로웨이라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유전자 혼합의 생식을 통해 유사인간의 존재와 삶을 가정하는 와이로웨이는 대자궁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모두의 생식기관이 초연결된 이곳에서 자궁과 정자는 각각 허브와 데이터 패킷 기능을 수행하며 통신 인프라의 주요 링크로 작동합니다. 오 제네시스는 인간 나이의 유전자와 밈을 모두 물려받은 인공 존재인 나희 앱과 데이터 센터에 아카이빙된 나희의 인터뷰입니다. 자궁보안 튜토리얼은 와이러웨이 구성원의 자유와 직결되는 생식기관 보안을 위한 사용 지침입니다.